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31강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3절입니다. 음성 voice 음성 voice let's share a revelation Greek language lecture 31 and chapter 4 and verses 1-3 화요일입니다. 오늘 에어컨을 많이 썼어요.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다 보니까 약간 감기 증상이 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한 8시간 쐰 것 같아요. 여러분 에어컨을 많이 애용하지 마세요. 자연바람이 최고입니다. 자,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After this I looked, and behold, a door was opened in heaven, and the first voice which I heard was as it were of a trumpet talking with me, which said, Come up hither, and I will show thee things which must be hereafter.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자, 말하다. 자,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말하던 랄레오라고 표현해요. 랄레오. 이 랄레오라고 하는 것은요. Just speak. Speak, 말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우리도 계속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야 합니다. 자, 정보화 시대에 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잖아요. 아, 정말 중요한 거.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말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신약의 말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물론 복음과 언약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말들도 무진장 많습니다. 이 무진장 많은 인본주의적 말들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언약적인 믿음의 은사입니다. 우리 주님께 간절히 구하여 나의 것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We can hear much words in this information-oriented age. This age. There are the words of all the testament about Messiah will come. Messiah will come. Of New Testament about Messiah came in. Of a prophesied words about Messiah will come again. Of course, the humanical words are very much nor evangelism and covenant in this world. So we have to discern in spiritual eyes. So we earnestly some prayer to our Father God to force. So we have to gain graceful gift of faith, covenantal faith from the heaven, from the Father God. All right? We have to gain. 우리는 그 믿음의 은사를 쟁취해야 돼요. 자, 나는 어떤 말씀에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에?
어떤 말씀에 어떤 사람은요, 삼적인 말씀, 위로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 등등등의 많은 말씀이겠죠.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자, 오실 메시아의 언약, 구약의 말씀과 오신 메시아의 언약, 신약의 말씀, 여기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영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죠. 영적 성숙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총체적인 언약을 지극히 사모하시라고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종말론주의자처럼 영지주의에 빠져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상대는 이미 전제 조건으로 깔아놨는데 그 전제 조건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말하는 것이 다인양 착각해요. 그러니 말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세요. 오늘의 삶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잠도 잘 자고 좋은 거 잘 드시고 일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그런 삶만 제대로 살지 말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영 분별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적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저는 모든 이단들을 사랑합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들을 사랑해야죠. 우리 사람들을 욕하지 마세요. 왜 사람들을 정죄합니까? 불쌍히 여겨야죠. 구원으로 인도해야죠. 그리고 진짜 이단이 있고 누명 쓴 가짜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현장에서 전도해 보세요. 전도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영 분별의 은사를 아주 충만하게 주십니다. 영이 제대로 분별돼요. 그래서 진짜 이단이 있고 누명 쓴 가짜 이단들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이 말씀을 드리면 천주교 신자들은 마음의 문이 닫힐 수도 있지만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천주교의 교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원죄가 없으시다고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도 원죄가 없다라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마리아와 예수님을 같은 동급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단의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을 믿을 수 있나요? 아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로고스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미 교황 제도가 세워지기 이전에 교부 시대에 성경 66권이 완성됐어요. 그런데 완성됐는데 이제 교황 제도가 생긴 이후에 이제 천주교가 돈도 생겼다, 정치적 권력도 생겼다. 그러니 종교계가 하나의 바티칸이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했잖아요. 교황제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렇게 펼쳐지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 정경 66권을 성경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외경까지도 정경으로 취급하는, 말하자면 성경으로 취급하는 오류를, 과오를 범했습니다. 마리아는요, 절대 승천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죠? 마리아도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나 승천할 수 있습니다. 부활한 이후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내용을 잘못된 교리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 뭐 교회가 다 좋다, 기독교가 다 좋다, 기독교가 더 좋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적인 믿음, 성경 안에서 자 성경을 지식주의자처럼 신념하면 온전하게 믿을 수 없어요. 결국 성경의 말씀을 누리면서 생명 현장에서 생명을 살려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온전하게 성경적인 믿음의 은사를 주님이 베푸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전부 전도 제자였죠. 그들은 이단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생명을 남기지 못하는 자들, 탁상공론하는 자들 때문에 이단이 많이 만들어졌죠.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 말씀에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출애굽 시간표에 모세와 아론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섬기려고 무엇을 만들었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금 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섬겨야지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서 예수상, 마리아상, 천주교 신자들은 집집마다 마리아상이 있어요. 그 앞에서 늘 기도하더라고요. 촛불 켜고.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형상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마가 아니고 제가 성당 왔다 갔다 하면서 천주교인들이 기도하는 걸 봤는데 마리아상에 인사를 하고 뭐 키스를 하고 발바닥을 이렇게 닦으면서 미신 행위를 하더라고요. 뭔가 잘 섬기려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놓고 기도하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성경의 말씀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경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냐고요? 성경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온전히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요, 솔직히 성당에 다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 부탁드리지만 성경을 아주 깊이 온전히 공부해도 되고 연구해도 되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읽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내 수준 속에서 읽혀지기 때문에 차라리 성경을 아주 온전하게 깨닫고 누리고 생명 살리는 사람, 생명 안 살리는 사람 말고요. 생명 살리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더 온전하게 성경의 말씀이 읽혀지고 묵상되어지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미래를 보면서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어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충실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m I giving my heart and a time and sincerity at the any words? I bless you too. Desire total a covenant extremely. I bless you to live a faithful life, not to repeat mistakes of yesterday, to live today properly, to see the future. 자, 그 다음에 음성이란 푸온의 어원은 화이노라고 하거든요. 음성, voice. 푸온의 is the etymology of voice is that
화이너. 화이너. 자, 우리가 음성,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말씀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 음성이라고 하는 언어의 어원은요, 밝게 하다, to give light, to shine, 밝게 하다, 빛나게 하다, 보이다, 비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왕적인 권세,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는 절대자이세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대가리 박살 내셨잖아요. 강력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멋있지만 고상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성경대로 선명하게 믿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원어에는요, 상하게 하리라 라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영어로는 crush라고 나와 있어요. 자, 박살내다, 으깨버리다, 이런 개념이 있다고요. 그러니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다니까요. 진짜 그리스도의 특전사가 내가 먼저 되고 그리스도의 특전사가 돼야지요. 그냥 희끄무리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것이 사실 성경의 역사 속에 있었고 앞으로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아, 특전사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이단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안에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식으로 영을 다 판단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성경의 말씀에 나귀가 말을 했죠? 뭐 창세기에는 뱀이 말을 했죠? 이거 어떻게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식의 영역으로 영의 영역을 분석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성경적인 믿음 속에 있다 보면 영적인 체험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진짜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이 살아나는 그 사람들의 응답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더 깊은 풍성한 은사를 베풀어 주세요. 자, 결국에 주님의 음성이 빛이시라고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선명하게 비칠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날 수밖에 없지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거다 하고 원어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자, 무엇이 더 확신있게 다가옵니까? 후자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음으로 선포하시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곧 빛이시란 말이죠. 그냥 그리스도의 권세가 선명하게 비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죠. 선명한 언약일수록 메마른 심령을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그러한 살아있는 말씀에 초집중하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the Lord is light, eternal light. When the power of Christ shines us vividly, our spirits can't help to revive. The more clear covenant, it let it write a solid change. I bless you to focus on the living, living, living words.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보이리라. 뭘 보여주신다고요? 1절에. 아,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And I will show the things which must be hereafter. Show.
이 슈의 의미는요, 데이크 뉘미 또는 데이크 뉘어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보이다, 나타나다, 이런 개념이죠. 또 가르치는 거예요. 알리시는 거예요. 또 설명하시고 입증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요, 사도 요한에게 자세히 설명하셨고, 입증도 하셨고, 가리키기도 하셨고, 알려주셨대요. 그 개념 속에서의 보이리라 이겁니다. 자, 주님께서 주님의 세계와 주님의 미션을 내게 보이고 계십니까? 주님은 나타내시는 분이신데, 그 사명을 감당할 자들에게 더 깊이, 더 온전히 보여주신다고요. 주님의 뜻과 상관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Is the Lord showing to me Lord's world and Lord's mission? Lord is one who is appearing it. Also, Lord shows the people who bear the mission more deeply, more intactly. I bless you too. The people who relate with Lord's will. 자,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의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and immediately I was in the spirit and behold a throne was set in heaven and one sat on the throne. 자, 영어에서는요, I was in the spirit. 자, 영 안에 있었다, 성령 안에 있었다, 이런 개념을 사용하시죠. 이때의 성령은요, 푸뉴마입니다. 영은요, 푸뉴마입니다. 혼은요, 정신의 영역은요, 푸시케입니다. 푸시케입니다. 자, 다른 단어예요. 자, 성령도 푸뉴마, 사람의 영도 푸뉴마, 똑같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 영은요, 루아흐. 사람의 영, 영은요, 루아흐예요. 자, 정신의 영역, 혼적인 영역은요, 네페쉬라고 합니다.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뭐 복잡하게 3분설을 믿고, 뭐 2분설을 믿고, 아유, 그 신학적인 거는 참고만 하세요, 제발. 그냥 성경의 원어대로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으니 그렇게 하나님이 기록하셨겠죠. 그렇게 좀 심플하게 믿어야지. 머리로 신념하지 마세요. 아무런 열매 없습니다. 머리만 복잡해요. 흑암, 공허, 혼돈. 영으로 믿으시라고요. 마음으로 믿으세요. 영혼으로 믿으세요. 아시겠지요? 전인적으로 믿으세요. 그럼 되잖아요. 우리 전인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자, 이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노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노마이. 기노마이의 의미는 뭐냐면, to be made, to be fulfilled, to be born, to be created, is, was. 자, 우리말로는 감동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헬라어 기노마이의 개념, 결국에 만들어지다, 행해지다, 이루어지다, 일어나다, 나타나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자, 성령께 사로잡혀진 상태다, 이겁니다.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성령께 사로잡혀져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생명을 살리려면 성령께 사로잡혀야 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의 언약을 깨우치지 못하면 성령이라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성령께서도 비례해서 역사하시겠지요. 그런데 선명하게 언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욱더 선명하게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생명적인 관점에서 묵상해야 합니다. 원어를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죠? 왕적인 권세, 제사장적인 권세, 선지자적인 권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탁상공론하면 역사가 안 나타나요. 실제 사탄 악령 충만한 현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시라고요. 관계 전도도 중요하죠. 기본으로 해야죠. 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도 내 입을 벌려서 마음의 믿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라고요. 그런데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나가서 전해보시라고요. 마귀의 악령들이 무엇을 싫어하겠어요? 전도하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왜일까요? 자기네 사람들 빼앗기는데요. 그래서 마귀의 악령들은요, 전도자를 가장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 특전사가 돼야죠. 살아남아서 이기는 자의 응답,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언약적 믿음 속에서 쟁취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사실 원어에는요, 쟁취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성경, 한글 개역 성경에는요, 좀 약하게 나와 있어요. 약하게. 가지다, 뭐 있다, 소유하다, 뭐 이런 개념으로 나와 있어요. 안타깝죠? 그러니 우리가 원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졸라서 원어적으로 메시지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영이 살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뭐 이, 사실 저는 이 페이스북을 어떻게 응답받았냐면, 하나님, 제가 언젠가 간증했는데, 시간도 제한돼 있고, 공간도 제한돼 있고, 저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요. 제가 전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안파크로 초월적으로 251개국, 1500여 미 전도 종족들, 다민족들, 2만 4천여 민족들 복음화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초월적인 응답의 통로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페이스북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또 페이스북 개발자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 페이스북 자체가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만 봤지 두 개를 못 봤어요. 물론 이 온라인을 통해서 파라처치, 다시 말해서 연합적 개념 속에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연합적 개념 속에서의 교회는 맞죠. 파라처치적인 개념 속에서.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개발자도 놓쳤어요.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엔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요,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워낙에 인터넷 신자가 많아요. 인터넷 예배라고 하거든요. 그 절대 예배 아닙니다.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실시간 동영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열방 현장에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열방 현장이 교회인 거죠. 어느 지역에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곳이 교회인 거죠. 어느 가정에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척을 한다면 그곳이 교회인 거죠. 이런 개념 속에서 모여야 되지, 교회도 안 가고 그러면 안 되죠. 속는 겁니다. 여하튼 저는 지금 응답을 누리고 있어서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통하니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축복을 기노마이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This state was captivated by Holy Spirit. If you save people, we have to be captivated by Holy Spirit. Spirit of Christ, I bless you to enjoy intact the blessing. Holy Spirit to make us so that life is through the life, the life, the life. Through the life, shouldn't we keep still?
자, 마지막 3절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And he that said was to look up and like Jasper and a sardine stone. And there was a rainbow round about the throne inside like unto an emerald. 제가 좋아하는 에메랄드가 나오네요. 자, 가장 아름답고 신령하게 부활하신 주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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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어떤 사람은요, 뭐 벽옥의 뜻이 이거고 홍보석의 뜻이 저는 그렇게 좀 뭐랄까 좀 불확실한 내용은 전달하지 않습니다. 아, 괜히 욕 먹어요. 자, 무지개의 개념은 또 이렇고 물론 무지개라고 하는 표현은요 구약 말씀에 보면 레인보우 이 보우의 개념이 원으로 접근하게 되면 사탄을 향해 쏘는 활의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런 개념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그 이상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상징적인 부분은 제가 쉽게 풀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거는 A, B, C, D, E, F 그 중에 하나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 상징적인 내용을 몰라도 이기는 자될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완벽하게 깨달아야 신천지는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깨달아야 하기야 뭐 걔네들은 벌써 왔으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거기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절대로 틀린 말이죠.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가장 아름답고 신령하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와 그 자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3절에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으세요? 대면하고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한번 안아보기도 하고, 또 우리 예수님이요,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내 보좌에 같이 앉게 해 주겠다. 이런 약속도 있어요, 세상에나. 굉장히 풍성하죠? 그러니 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I bless you to wish your nation to live with The Lord Yeshua resurrected, the most beautifully, the most numinous. 할렐루야. 그 응답을 무한대로 쟁취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my lovely God. 언약의 성령에 사로잡혀지게 해주세요. Please. Let's captivate us by Holy Spirit of Covenant.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We believe in that. To fulfill the promised words of the Bible.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Please. Work and work.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ith gratitude, we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men. 생명을 남깁시다.